한번 쓰기 시작하면 환승 없어요, 이별 없어요, 못 나가요, 출구 닫혔어요. 뭔가 깐달걀 피부처럼 맨질맨질해지는 게 느껴지고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효과가 약간 미친다?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는 이런 할인율 만나볼 수 없어요. 브라보, 브라보 닭띠.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헤! 오랜만에 찾아온 너랑 나랑 아랑인데요. 자,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정말 진심이고 정말 좋아한 성분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몰랑이분들 눈치채셨죠? 바로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이라는 성분인데요. 제가 이 성분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국내외 자료 논문부터 찾기 시작을 해서 해외 제품들까지도 구매해서 리뷰하고 찐 간증글 까지도 올린 영상 있을 텐데요. 제가 그때마다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여러분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이란 성분 자체가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이거 진짜 화장품 연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성분이 얼마나 좋은지 저의 진심만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첫 영상을 만든 지 지금 한 1년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구매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본 결과 아, 내가 드디어 정착하고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가 생겨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진심 담아 소개한 적 몇 번 있어서 눈치채신 몰랑이 분들도 있겠죠. 바로 닥터 디퍼런트입니다. 예헤. 닥터 디퍼런트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르게 만들면 달라진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닥터 디퍼런트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아랑 피겔 라인업은요, 바로 레티날이 들어간 메인 성분의 라인업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요. 제가 먼저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레티날이 아랑픽 기준으로는 현존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자신 있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자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너랑 나랑 아랑과 함께 소개를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닭띠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는 이런 할인율 만나볼 수 없어요. 오직 너랑 나랑 아랑에서만 45%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닥터 디퍼런트 다르게 만들면 달라진다, 그리고 제가 인정하는 아랑픽의 레티날 얼마나 좋은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성분, 여러분 진짜 피부에 좋은 성분은 비타민 A예요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거나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 피부에는 바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비타민 A가 레티놀, 레티날, 그리고 레티노이산으로 변형되어서 피부에 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순서가 피부에 변형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제가 방금 말한 성분들 중에서 레티놀은 익숙하죠.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비타민 A를 바르면 피부에 뭐가 좋냐고요? 세포 증식을 활성화시켜주고요. 피부 속에 있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섬유 조직을 촉진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피부를 차오르게 만들어주죠. 피부를 회생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안티에이징 성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콜라겐, 엘라스틴, 피부 재생까지도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A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몰랑이 분들한테 28일 주기로 각질 턴오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각질 제거 진짜 잘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각질 제거를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언니 이런 28일 주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 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도 바로 비타민 A예요. 표피에 있는 세포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진피 쪽에 있는 세포까지도 기능 활성화를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민한 피부일수록 챙겨줘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 A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 진짜 민감한 피부인데 쓸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각질이 정말 얇아서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오히려 그런 피부일수록 쓰면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비타민 A라는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송아랑픽의 진짜 해자로운 성분이다, 이 성분 진짜 화장품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히 최고의 성분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넘게 영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추천을 해왔었던 성분도 바로 비타민 A라는 성분.
성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몰라요분들 비타민 A 알겠어. 그럼 레티놀, 레티날은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레티놀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레티날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진짜 완벽 깔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불안정함, 레티놀 화장품 영역으로 성공시킴, 시중에 많이 풀렸어요. 화장품 브랜드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레티날이 더 효과와 효능은 좋은데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못 쓰고 있었다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안정화를 성공시켜가지고 드디어 쓸 수 있게 된 성분이 바로 레티날이라는 성분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 레티놀에 익숙하지만 레티날이 익숙하지 않은 게 레티날은 비교적 나중에 안정화를 성공시킨 성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더 좋은 건가요? 맞아요. 레티놀의 다음 변형 단계가 레티날이다 보니까 레티날이 더 효과와 효능을 우수하면서 피부에 자극은 훨씬 더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저 레티놀이나 비타민 성분 안 써봤는데 그러면 레티날을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레티놀을 안 쓰셨던 분들 레티날 쓰셔도 됩니다. 레티놀이 잘 안 맞으셨던 분들 변형 단계가 더 줄어든 레티날 쓰셔도 됩니다. 남성분들, 각질이 많으신 분들 레티날 쓰셔도 괜찮아요. 훨씬 더 좋은 성분이고 훨씬 더 우수한 성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요즘에 레티놀보다 레티날에 완전히 정착해서 레티날만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송아랑픽 정말 이것저것 비교 많이 해봤지만 이걸로 정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닥터 디퍼런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닥터 디퍼런트 제품은 무려 2020년도 처음 소개하기 시작해가지고 2020, 2021, 2022, 2023 4년째 제가 야금야금 꾸준히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은 써봤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건 레티날이다. 완전 이 제품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닥터 디퍼런트는 맞춤형으로 레티날 A, 레티날 A 포르테, 레티날 IN 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포인트 첫 번째. 다른 제품과 진짜 다 비교해봐도 제품의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진짜 원데이 투데이 비교해본 거 아니거든요. 1년 넘게 정말 스펙을 다양하게 비교해봐도 닥터 디퍼런트만큼 안정도가 높은 제품이 없었어요. 제형 전체를 100% 리포솜 안정화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열과 빛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가 발라도 괜찮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칭찬할 점.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 라인 전 제품이 다 특허 제형이다 보니까 써보면 확실히 제형감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포인트 두 번째는 입자를 진짜 잘게 쪼갰어요. 이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발림성이나 마무리감이 끈적이고 두꺼우면 안 쓰게 되잖아요. 무려 모공의 171만 분의 1로 입자를 진짜 잘게 쪼갰다고 해요. 와,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겉돌면서 무겁고 답답한 제형감이 아니라 피부 속에 얇게 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으로 진짜 가벼운 제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레티날 A는요, 레티날 0.05% 함유로 레티날 입문자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우리 피부의 전반적인 톤, 결, 탄력, 주름, 안티에이지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레티날 A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문자분들이다, 나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레티날 A부터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냥 나이트케어 단계에 크림 대신에 써도 되고요. 혹시 완전 악건성이신 분들은 크림 단계 위에다가 하나 더 덧발 라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주로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써주거든요. 제형 자체가 완전 크리미하고 가벼운 제형감이고 끈적임이라고는 없어. 너무 괜찮다 보니까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가장 추천. 혹시라도 낮에 쓴다면 선크림과 함께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도 열과 빛 자체에 굉장히 안정화를 많이 시켰다 보니까 사용해보면 확실히 만족도는 높은 제품이고요. 입문자용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됩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뭔가 깐달걀 피부처럼 맨질맨질해지는 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피부결이 쫀쫀해지면서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이것도 진짜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우리 몰랑이분들, 저는 이미 레티놀 경험해봤는데요. 저는 레티놀로 조금 효과를 못 봤어요. 저는 조금 더 고효능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 레티날 A 포르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르테는 0.1%의 함유로 기본보다 두 배 더 함량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닥터 디퍼런트 안에서도 재구매율 1위라고 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닥디.
닥터 디퍼런트 A도 쓰고 있는데 포르테를 쓰고 그 다음 날에는 효과가 약간 비친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타민 A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는 조금 더 효과와 효능을 뒤집어지게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A 포르테로 넘어와 주시면 되고요. 포르테 쓴 날은 진짜 어디서 관리받은 그 느낌? 그거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화장 이제 잘 먹고 싶은 날 전날에 이 포르테를 발라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해지고 그날이 다가오면 피부가 좀 난리가 나고 각질 울긋불긋 올라오고 막 여기 막 난리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포르테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와 그냥 약간 달라. 뭔가 피부 톤도 다르고 피부에 뭔가 그 반질반질함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말을 뭔가 할 수 없고 써봐야지 느껴져요. 이건 진짜 써보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 왠지 모르게 여기가 진짜 반질반질한데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언제 포르테로 넘어가냐? 그냥 A 쓰다가 피부가 뭔가 부담스럽지 않다. 내가 너무 민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포르테로 넘어와도 되고요. 포르테 써보시면요. 다른 거 못 써요. 그 정도로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포르테가 아무래도 닥디 안에서 재구 매일 1위인 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타민 A 써도 되고 포르테로 뭐 집중 케어 해줘도 되니까 그렇게 나눠서 써줘도 되고요. 저는 그날그날 피부 상태 보고서 나눠서 써주기도 해요. 그럼 몰랑이분들 아이앤넥은 언제 써야 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 아이앤넥은 함량이 더 낮다고 해요. 대신에 펩타이드 성분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섬세하고 유연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아이앤넥이라고 해서 얘가 더 함량이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눈가랑 목은 더 얇고 피부가 섬세하다 보니까 소량으로 눈을 열심히 케어를 해줘야 되고 목을 더 열심히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아이앤 아이앤넥을 열심히 써주고 있는데 아이앤넥 쓰면서 약간 맨질맨질해진 것 같아가지고 요즘 굉장히 열심히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닥터 디퍼런트 한번 쓰기 시작하면 환승 없어요. 이별 없어요. 못 나가요. 출구 다쳤어요. 탈출 노노노 여기에 완전 정착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송아랑이 먼저 빠져들어서 2020년도부터 지겹게 소개하고 영업하고 여기서 그칠 수 없다 닥터 디퍼런트의 문을 쿵깡쿵깡 두드려가지고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가지고 왔는데요. 너랑 나랑 아랑 구성도 안 보면 섭섭하죠. 너랑 나랑 아랑은 6월 13일 오후 저녁 6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을 친구 추가만 해주시면요. 오픈과 동시에 메시지 나갈 예정이고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단품 구성은요. 정가 42,000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27,300원이고요. 비타리프트 A 포르테 2개 세트는요. 정가 104,000원에서 45% 할인된 금액 57,200원입니다. 비타리프트 A와 포르테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세트는요. 정상가 94,000원에서 42% 할인된 금액 54,520원입니다. 단품 그리고 세트 두 개 각각 하나 구성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없이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댓글은 제가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으로 메시지 주시면 바로 빠른 답장 가능합니다. 닥터 디퍼런트 다르게 만들면 달라진다. 우리 몰랑이 피부도 매일매일 달라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6월 13일 저녁 6시에 만나요. 안녕! 끝!